한강산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 뒤에 따라가긴 했는데 저걸 보고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네. 이렇게 잘한다고. 괜히 거기 기분 좋아가지고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약수터 지나고부터 거기서부터 또 뛰면서 올라가는데 마지막 그 계단 있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토했어요. 오늘 위대한 박정희의 주인공, 뭐 등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렇죠. 예, 대표 산악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산악인이시죠. 바로 히말라야 8000m 16자 완등하셨고요. 8000m 히말라야를 무려 38번 올라가셨던 강철 산악인. 바로 위대한 밥상뿐만 아니라 건강 등산법까지 알려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상을 보면 성공해 보인다. 밥상을 보면 건강해 보인다. 위대한 밥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한 복장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저는 네. 제 복장을 찾은 것 같아요. 아,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네. 예, 도봉산의 케이블카예요. 아. 입구에 스면 올라가 있어. 아하. 나도 모르게. 예. 별명이 매주 바뀝니까? 예. 날다람쥐라면서 날다람쥐. 산, 아, 산 타죠. 아, 그래요? 청계산 날다람쥐라고 들어보셨어요? 산에 가면 날아다니죠. 이렇게 좋은 날다람쥐가 어딨습니까? 예. 날다람쥐라면서 날다람쥐. 근데. 그거 기억하고 있니? 아니, 옛날에. 그건 이거 매주 기억하네요. 사실 제가 이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제가 또 저희 신입사원 시절에. 안 해도 되는데. 200여 명. 200여 명 저희 연수할 때 1등 했습니다. 네. 아, 노란 장갑 찬 사람, 뭐 이런 저는 거. 저는 네. 아나운서가 네. 등산으로 된 사람 이 사람. 필기는 많이 없어요. 뭘 여자가 저렇게 빠르냐 해가지고. 저희가 이분 앞에서는 산 얘기할 수 없습니다. 히말라야 8000m 14좌. 위성봉 2좌에서 총 와. 16좌를 오르신 분입니다.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한국 등반의 장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산악인. 네. 산악인. 네. 어몽길 대장님 아니겠습니까? 어몽길 대장님. 네. 근데 참 개인적으로 오늘 밥상이야말로 네. 제대로 된 밥상을 한번 먹겠구나 이런 싶어요. 그렇죠. 예. 이분이 진짜 그 높은 산을 오르기에 강철 체력. 그럼요. 보통 네. 힘이 야. 필요합니까? 해신탄 같은 거죠. 그냥 상계탄. 아니고 공진단에 이어서 해신탄까지. 그런 거, 기본은 그런 게 나와요. 산불이 몇 개 좀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네. 산삼을 캐오신 분. 아, 신만이셨군요. 신만이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신만이셨군요. 그렇게 받으면 이상하잖아요. 말을 이상하게 한게 되잖아. 업무로 말이죠. 네. 올바른 등산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예. 자, 이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가슴이 설레네요. 밥상을 보면. 성공해 보인다. 밥상을 보면. 네. 성공해 보인다. 위대한 밥상. 산에 계신데요? 여기가 아니에요? 아, 여기 안 계시고. 아, 이 이름 안 계시고. 아, 여기 계신 거라고 그래요. 아니, 여기 산까지 가야 돼? 아, 아니. 저렇게 할 거야. 이렇게 앉아. 예,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오봉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위대한 밥상, 오늘의 주인공. 예, 여기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8,850m 에베레스트 정상입니다.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지금. 지난 22년간 38번의 인간 한계 도전.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16좌를 완등한 한국 산악계의 자존심, 산악인 어몽길 대장. 아니, 근데 잠깐요. 네. 너무 빨리 걸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조금 지도를 바꾸자. 이거 금방에 어차피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 예. 네.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살펴야 되거든요. 저희. 물론 이제 등산화를 신어야죠. 네. 등산화 신고. 등산화를 신어야죠. 등산화 신고 적당한 보폭으로. 편한 보폭으로. 네, 편한 보폭으로. 예. 그렇게 걷는데 경사면 같은 데 올라갈 때는 약간 상체를 앞으로 약간 구부리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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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앞으로 뭐 나중에 보고 가듯이 그게 아니고. 요즘에 산 정도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오르는데. 엄대장님도 양쪽을 다 짚고. 네. 기본이죠. 네. 알파인 스틱인데요. 하나 짚고 가는 것보다 네. 두 개를 짚는 게 더 훨씬. 저게 좋대요. 편하게. 한 30% 정도는 이 양쪽 팔이 이렇게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네. 네. 올라갈 때 힘도 덜 들고. 네 발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정말. 하나보다 두 개예요.
있죠. 네. 어려움이 많이 따랐던 산들인데 힘들고 안나푸르나라는 산이 있어요. 8,051m인데 네. 그 산을 제가 네 번을 도전해서 실패하고 다섯 번째 만에 제가 이제 성공을 했고 네, 그 과정에 거기서 동료들을 또 세 명을 잃고 저도 등반하다가 7,600m 지점에서 그 추락하는 셀파를 구하려고 로프를 잡았는데 그 줄이 이제 발목을 감고 떨어져가지고 이 오른쪽 발이 180도 완전 우두머나 이 다리가요. 앞뒤가 바뀌었네요. 네, 이게 그때부터 한 발로 한 4,500m 지점까지 제가 주름에 들려가지고 2박 3일 동안 제가 기적같이 살아내가지고 혼자 생사의 기로에 물론 제가 신이도 오셨네요. 예예예 그렇죠. 지금 오른쪽 다리가 100% 완치가 안 됐어요. 아, 네, 제가 지금 발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직까지. 아 이제 실패 위에 우뚝선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죠. 아까 걸으시는 그 속도도 굉장히 빨랐거든요. 예. 어느 정도로 가시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속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 이제 산행할 때는 제가 운동을 해야 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조금 이제 빠르게 혼자서. 예. 어이구. 여기 뭐야? 빠졌네요. 아니 그게 전현우 씨 뛰네요. 뛰어. 카메라맨들 못 따라가고 있어요. 저희가 하면은 와. 엄대장님도 그 좋지 않습니까? 앉으시면? 솔직히. 저는 산행할 때 거의 앉지 않아요. 쉴 때도 저는 서서 자요. 서 계시든지요, 혼자. 서 있을까요? 네, 잘 안 하죠. 피부가. 아니, 반짝반짝 하시지 궁금했어요. 이거를 생각보다도 그 올라갈 때 팩이랑 잔뜩 가지고 올라가시나 봐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나 아니, 저는 뭐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거 선크림 안 바르진 않습니다. 거의. 하나만 바른다고? 예, 네, 안 바르고. 그거 화상이라고. 거의 꽃인데. 아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근데 빨리 막 타고, 예. 막 트고. 얼굴이 예. 엉망되죠. 그렇죠. 그 시간 전에 금방 또 이렇게 회복되더라고요. 대원보다 훨씬 회복력이라는 게 진짜 예. 이런 일을 하시라고 주어진 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저희가 이제 맞습니다. 건강 등산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건강 등산법. 네. 자, 무엇도 소중하게 여겨라. 그렇죠. 이게 이제 엄용길 대장님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거니까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건강 등산법이니까. 무엇도 소중하게 여겨라. 모르면 모른다라고.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저는 엄대장님 오늘 다 좋았는데 네. 상대방도 좀 소중하게 여겨요. 너무 남 배려가 없으세요. 어땠어? 혼자 치고 올라가면 안 된다. 혼자 치고 올라가면 안 된다. 아, 저는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뭐요? 낮은 산도 소중하게 여겨요. 높은 산만, 네, 높은 산만 뭐 이렇게 네.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네. 진짜예요? 보고 왔죠? 아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정확하지 마세요. 오늘 대본을 못 봤어요. 그래서 너무 느끼느라고. 오늘만 안 본 것처럼. 여러분들 한 걸음 보폭이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네. 결국에는 그것이 1000m도 올라가는 것이고 나중에 뭐 저희가 지금 고산 8000m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 신발도 그냥 너무 가볍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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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말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오셨다가 네. 사고가 나는 게 네. 낮은 산에서 네. 네. 그런 뭐 제대로 된 어떤 복장을 갖추고 네. 낮은 산이라도 이렇게 그렇죠. 산에 올라가셔야지 제일 무서운 산에서 네. 야산이에요. 사고가 가슴에 좀 다 맞출 것 같은데? 어, 2번. 옷은? 옷은 입어라. 옷은?